예, 오늘 여러분들께 호라이즌 클라우드 온 애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것은 VMware에서 가상 단말 서비스를 하는 제품명이 이제 호라이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제품을 클라우드에서 쓸수 있도록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애저라고 하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윈도우즈를 많이 쓰고 있죠. 요즘은 개인 PC에서도 뭐 우분투니 하는 리눅스를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윈도우즈는 아주 핵심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윈10이 나왔는데요. 윈10이 나왔을 때 처음 4주 동안에 약 7천 5만 대 이상의 PC에 설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년에서 3년 안에 윈10을 한 10억 대 이상의 장치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사용자층은 아직도 윈도우즈 7이나 X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점유율이 74%나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B2C라고 하죠. 일반 이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예전에는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가 요즘은 다 이제 웹 스마트폰에서 실행이 될수 있는 앱으로 많이들 바뀌었지요. 근데 이것이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업 내부의 애플리케이션들도 여전히 윈도우즈나 아니면 모바일 앱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SaaS라고 하는 형태로 프로그램들을 많이 실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SaaS 하면은 오피스 365를 들수 있겠지요. 그리고 회계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SaaS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 컴퓨터 월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올해 모바일 앱을 포함해서 애플리케이션 개발 또는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에 많은 비용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테크 타겟이 설문한 바에 의하면 한 IT 전문가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이거는 중복 답변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78%가 VDI에 우리는 그 VDI를 이제 검토하고 있다. 또 43%는 앱 가상화나 23%는 터미널 서비스나 RDSH를 구현할 계획이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스코와 ESG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조사 대상의 63%가 하이브리드 다스를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세션, 물리적이나 아니면 가상 또는 클라우드, 그게 개인이 됐든 그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야 줘야 될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또 VMware 같은 경우에도 설문을 했을 때 응답자의 73%가 하나의 툴만 가지고 물리적인 앱이든 가상 앱이든 좀 관리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고객 입장에서도요, 이제 이거는 2017년에 VMware가 700개 이상의 고객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여전히 이제 그 사내에서 쓰고 있는 그런 데스크탑이나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있지만 51%나 43%가 여전히 사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2%, 39%에 해당하는 응답에서는 이미 우리는 클라우드와 혼용해서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만 쓰고 있다라는 것도 벌써 20%에 육박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고객들은 갑자기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호응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입장이죠.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상 단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거의 한 10년 이상 이제 보급이 되었고 많은 부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VMware가 조사했을 때 2014년에서 2019년 사이에 사내 VDI가 증가된 율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를 통해서 가상 단말 시스템을 그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욕구는 커져서 한 3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클라우드 시장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VMware사는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가상화 소프트웨어의 선두 주자로 볼수 있습니다. 서버 가상화에서부터
가상 단말 찾고 있죠? 시스템, 그리고 네트워크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많은 부분의 가상화를 이뤘고, 이제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그 도커 기반의 그런 애플리케이션까지도 이제 지금 시장에 내놓는 그런 세계의 유수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은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리전을 갖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가 되어 있죠. 현재 우리나라에도 두 개의 리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56개 리전이 140군데의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애저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쓸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IaaS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컴퓨터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은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만이 아니라 플랫폼 서비스를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부분이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영역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애저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동급 최강의 성능을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VM 같은 경우에도 제일 큰, 이 퍼블릭 클라우드 중에서는 우리가 제일 큰 VM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960개의 CPU를 가지고 VM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24TB 램을 가지고 장착한 그런 VM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스토리지나 파일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도 가장 빠르게 쓸수 있는 그 스피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VM과 VM 간의 네트워킹 같은 경우에도 30Gbps를 속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네트워킹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애저의 소개입니다. 예, 오늘 소개를 드리고 있는 저희 굿모닝 아이텍은요, 2004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VMware의 가장 국내 제1의 파트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요, 저희가 12, 3년 동안 계속해서 제1의 파트너상을 받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권에서 제일 잘한 파트너로서 저희가 상을 받은 그런 회사입니다. 굿모닝 아이텍은 이제 파트너 전문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 VMware,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데라, 아카마이, 빔, 레드햇 등 다수의 그 제품, 국내 국외 망라에서 좋은 제품을 고객에게 딜리버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제 기술자들을 많이 보유해서 고객에게 좋은 IT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호라이즌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온프라미스로 가상 단말 시스템을 구축하신 것도 있겠지만 이제 온프라미스만이 아니라 클라우드를 통해서 또는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가상 단말 시스템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VMware에서 내놓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한 그 하드웨어 하에서도 이 호라이즌 클라우드를 쓰실 수가 있겠고요. 또는 애저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설치를 해서 쓰실 수가 있겠고, 그것에 대한 관리는 단일화돼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온프라미스로 가상 단말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와 클라우드에서 구축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온프라미스에 우리가 VDI를 가상 단말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VM을 실행할 서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버에서부터 스토리지를 구입을 하고 또 네트워크 백본에 연결을 해서 네트워크까지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가상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가상 단말 시스템을 서비스하기 위한 VDI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제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위에 이제 가상 단말에서 실행이 될 OS와 애플리케이션 데이터가 설치가 돼서 이제 구축이 되는 것이 VD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내부의 VDI 시스템, 뭐 100대 규모의 가상 단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면 그 100대가 실행되기 위한 서버의 어떤 사이즈를 벌써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의 단말에 사용자가 쓸 OS의 영역, 그 다음에 개인 영역 만들어서 스토리지를 계산을 해서 스토리지와 서버를 구입을 하고 난 뒤에야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뭐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런 기간을 가지고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다시 증설을 하겠다. 우리가 100명이 또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 100명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또 서버부터 스토리지 다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0대의 VDI를 다시 또 증설을 해야 되겠죠. 이렇듯 인프라의 유지관리나 증설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게 온프라미스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그 클라우드에서 수행되는 것을 저희가 DAS,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DAS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이 DAS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인프라를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구입할 시간이나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애저에게 요청을 해서 애저 나 100대 분량의 VDI, VM 좀 제공해줘 라고 하면 애저가 그것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이제 구축해야 될 우리의 게스트 OS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만 고민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구축 기간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뭐 100명의 유저 같으면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구축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라이즌 클라우드 온 애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가상 데스크탑 솔루션 최강자와 퍼블릭 클라우드의 최강자가 만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저희가 그 온프라미스에서 VDI 구축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PCOIP라고 하는 프로토콜과 블라스트 익스트림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는데요. 그것이 호라이즌 클라우드 온 애저에서도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저 인프라가 보안이 굉장히 강화된 보안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 수준의 보안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VMware에서 제공하는 워크스페이스 1과 같은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하고도 통합돼서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또 VMware가 계속해서 제품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그것이 자동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사내 관리자 입장에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만큼만 돈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호라이즌 클라우드 온 애저의 구성도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인프라는 애저에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VMware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이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가 가상 단말 몇 개를 애저에다가 구축을 하겠어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면 거기에 어떤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할 건지, 그리고 그 사용자들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쓸 건지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제 산정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관리자가 이 컨트롤 플레인에 접속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워크플로우를 작성한 것을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저에 있는 부분을 이제 크게 펼쳐보면은 지금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사각형 안에 있는 것이 다 애저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사용자 관리, 그 가상 단말을 쓸 사용자에 대한 관리가 저희가 액티브 디렉토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디렉토리는 애저에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를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우리 기업 내에 이미 액티브 디렉토리가 설정이 되어 있고 모든 사용자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혼용해서 쓰자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디렉토리의 위치는 애저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사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내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VPN이나 익스프레스루트 같은 보안이 철저하게 암호화된 형태로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VM들을 놓고 볼 텐데요. 이제 지금 보시는 이 VM들은 그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VM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디플로이먼트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점프박스라고 해서요. 저희가 배포를 할때쓸 소프트웨어가 필요로 하는 그런 V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량의 그 작은 사이즈의 VM 하나가 있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워크스페이스 1 커넥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옵션으로 쓰실 수 있는 건데요. 뒷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유니파이드 액세스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이 가상 단말들이 외부하고 통신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그 게이트웨이를 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파이드 액세스 게이트웨이는 저희가 두 벌로 이중화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이제 다 서비스를 하고 한쪽은 업그레이드 할때 이제 기동이 돼서 업그레이드가 되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단에 로드 밸런서가 있고 로드 밸런서 앞에 파이어월이 있고 또
그 게이트웨이 뒷단에 파이어월이 있어서 이제 완벽한 그 암호화가 된 상태에서 이 UAG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옵션이 되겠습니다. 외부 액세스를 할 애플리케이션이 탑재가 되어 있다. 인터넷을 액세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설정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사내 애플리케이션만 쓴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제 설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 가상 단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OS를 그러니까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둡니다. 이 이미지에는 저희 윈도우즈라고 하는 OS 영역이 있고 그 위에 우리 사내에서 쓰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마스터 VM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만들어 놓는데요. 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베이스 이미지가 그 애저에 있는 마켓플레이스에서 그냥 바로 가져다가 쓰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우리는 좀 나름대로 우리만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베이스 이미지를 이제 수동으로 우리의 이미지를 가지고 만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서 이제 RDS 팜이라고 하는 걸 구축하고 사용자에게 배포를 하는 걸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애저에서 저희가 설치가 되고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애저에서 제공해드리는 버추얼 머신의 종류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가상 머신을 이제 저희가 구축을 할수 있는데요. 엔트리 레벨의 A에서부터 또 GPU를 쓰고 있는 MV 시리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그 가상 머신은 DV2 시리즈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D2V2 같은 경우에는 vCPU가 두 장, 그 다음에 메모리가 7GB, 또 임시 저장소로는 100GB 이렇게 제공되는 버추얼 머신이 되겠습니다. 또는 뭐 D3V2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장의 CPU와 메모리가 14GB를 제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D2V2 내지는 DV3 시리즈 이렇게 두 가지 종류 그래서 보통 한 6가지 종류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상 단말에 올라갈 애플리케이션의 사이즈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어떤 사이즈의 가상 단말을 만들면 좋겠다. 이제 결정이 되시겠죠? 그럴 때 하나를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호라이즌 클라우드 온 애저에서는 그 GPU를 사용한 가상 단말을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NV6 단말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경우가 이제 GV6에서 그 GPU 가상 단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CAD와 같이 이렇게 그 그래픽이 좀 쓰는 게 많아서 그런 사용자들이 가상 단말을 제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때 이제 쓰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때 드라이버는 엔비디아에서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애저에서 구입 그 가져오셔서 이제 설치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M60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OS는요, 현재 지원되는 OS는 윈도우즈의 2012, 2016, 윈도우즈 7, 윈도우즈 8, 윈도우즈 10, 그다음에 맥 OS 같은 경우에 매버릭스, 요세미티, 그다음에 크롬 OS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그 클라이언트의 종류에도 윈도우즈, 맥, 리눅스, 안드로이드, iOS와 같은 그런 OS들이 다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띵 클라이언트, 지로 클라이언트 다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크롬북 클라이언트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HTML 액세스가 지원이 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저희가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다이렉션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리다이렉션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클라이언트 드라이브 리다이렉션, USB 리다이렉션, 스캐너, 플래시, HTML5, 지오로케이션과 같은 그 리다이렉션 기능을 제공을 해서요. 이거를 쓸수 있다, 없다, 이제 설정으로만 이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립보드 같은 경우에 이제 가상 단말과 PC 사이에 텍스트에 대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아예 못 쓰게 할 거냐, 아니면 단방향만 하게 할 거냐 아니면 양방향 다 허용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또 외부 저장 장치 USB 이런 것들을 뭐 제조업 같은 데 공장 같은 데는 절대 못 쓰게 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쓸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설정으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은 그 액티브 디렉토리의 이제 정책으로 정하고 어떤 특정 그룹군에 대해서 예, 허용하고 말고 뭐 이렇게 정의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 작업 순서를 제가 한번 그
화면을 떠가지고요,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작업이 돼서요. 사실 이 부분이 그 온프라미스로 VDI를 구축하는 거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인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보통 온프라미스를 2주 안에 프로젝트를 완성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없을 텐데, 지금 이게 클라우드에서 가상 단말을 만드셔서 배포하실 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이긴 합니다만, 3만 7천 대 같은 경우에 그것을 그 영문 OS를 써서 10일 안에 배포를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 애저에서 네트워크라든지 액티브 디렉토리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호라이즌 클라우드 온 애저 라이센스를 준비를 하시고요. 그러고서 이제 애저에 들어가셔서 구축을 하시고, 그리고 배포를 하신다라고 하실 되겠고요. 이 경우에 이뭐다 하는 얘기가요. 애저 전문가가 꼭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탈의 어떤 마법사 기능을 통해서 클릭만 하면 이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저희 영업 대표가 저희 작업하는 거를 쭉 보더니 아 이건 저도 할수 있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쉽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를 다 했죠. 계획을 다 했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애저 포탈에 접속을 합니다. 이거는 뭐, 호라이즌을 쓰시지 않고 애저를 쓰신다면 항상 보시는 그런 화면이 되시죠. 포탈에 접속하면서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고 로그인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애저 포탈에 들어간 거고요. 그 애저에서 우리가 할 일은 제일 처음에 버추얼 네트워크에 대한 설정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VNS 설정을 하고, 이제 뭐몇 번의 클릭으로 설정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DNS에 대한 설정도 하고, 그 다음에 액티브 디렉토리에 대한 설정도 합니다. 만약에 애저에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를 쓴다라고 했다면, 이제 요 애저 포탈에서 액티브 디렉토리에 대한 설정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점프박스나 UAG 같은 그 VM들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애저에서 하는 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VMware에서 제공해주는 호라이즌 클라우드 서비스 포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인증을 거쳐서 들어오시는데요. 이 포탈에서는 애저와 연관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 포탈에 들어와서, 호라이즌 포탈에 들어와서 VM에 대한 어떤 타입을, 아까 D2V2, D2V3 뭐 이런 VM들을 그 사이즈를 놓고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게 저희 포탈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마법사 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M의 타입이나 사이즈를 선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미 베이스 이미지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의 어떤 수동으로 베이스 이미지를 가져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 마법사를 통해서 역시 또 이제 베이스 이미지를 가져오고, 거기에 우리의 어플리케이션들을 담고, 그러고서 이제 배포를 하는 것으로 이 가상 단말이 이제 배포가 끝이 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세부 기능 설정하는 어떤 영역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리다이렉션이라든지 아니면 프린터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헬프데스크를 운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웹캠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스카이프 포 비즈니스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설정으로 이제 예,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다가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더 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도 이제 이 포탈에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선정하시고,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애트리뷰트, 뭐 어떤 거다 디스크립션에 어떤 뒤에 예, 조건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정의를 해서 그것을 이제 배포를 하는 것으로 또 끝나게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요. 굉장히 그 마법사를 통해서 클릭만으로 되기 때문에 쉽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클라우드에서 쓰는 거다 보니까 클라우드는 쓰는 만큼 돈을 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뜰하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전원 관리 같은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단말 하나를 정한다든지 해서 그 단말에다가 우리가 전원 정책을 정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그 애저에 계산기가 있죠. 그래서 그 계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나 VM 하나 쓰겠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한 달을 아워 개념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려고 보면 730시간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730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8시간을 주 5일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4주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 160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4분의 1이나 5분의 1만 저희가 돈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VM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원 관리라고 하는 것이 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되는 거고, 관리자가 이 역할만 잘하면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쓰고 그쓴 만큼만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VMware가 제공하는 모니터링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 포탈에서 그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느 지역에 배포를 했는지. 그러니까 사실 본사는 한국 서울에 있는데 저 부산에 계신 분이 이제 서울에 있는 IT 센터에 접속해서 쓰다 보니까 뭐 네트워크나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잘쓸수 있도록 저희가 그 애저의 남부 리전에다가 이제 VDI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이 이제 저 미주로 출장을 갑니다. 내지는 미주에 저희가 지사를 만들었어요. 그럴 때 이제 미주에도 VDI를 배포를 하고 중국에도 배포를 하고 라고 했다면 이 모니터링에 그런 지역적인 정보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역에서 몇 세션이 들어와서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장애가 난 단말이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손쉽게 보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요. 이 맵에 마우스를 가져다가 해당 지역에 가져다 놓고 보면은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상황이 그대로 이제 모니터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뭐 알람 정보 경고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한 상황 아니면 잘 쓰고 있나 없나 그런 유틸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온프라미스에 있는 것하고도 같이 연동을 해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관리자가 한눈에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는 보고서는 이렇게 화면을 죄송합니다. 화면을 통해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고서 형태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히스토리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히스토리 정보를 가지고 어떤 우리 사용의 패턴 같은 것들을 볼 수도 있고 그것을 이제 리포터로 만들어서 뭐 윗분들께 이제 보고를 한다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도 내장 보고서가 있고요. 또 API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만의 보고서 같은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한잔 마시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 말씀드릴 이 워크스페이스 1과 추로 SSO는 VMware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VMware에서는 이제 EUC 제품군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호라이즈 가상 단말 시스템과 함께 워크스페이스 1이라고 하는 제품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워크스페이스 1은 그 앱의 포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용자들이 어떠한 기기, 그게 뭐, PC가 됐건 노트북이 됐건 브라우저가 됐건 아니면 스마트폰이 됐건 아니면 태블릿이 됐건 어떤 기기에 상관없이 쓸수 있는 그 사용자한테 제공이 된 권한이 제공이 된 애플리케이션을 간편하게 쓸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그런 포탈이다. 워크스페이스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VMware에서 아이덴티티 매니저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서 그 사용 권한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이 되기 때문에 이 VMware 아이덴티티 매니저라고 하는 것은요, 자체적으로 투티어 인증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AD 로그온하고 또 워크스페이스 1 로그온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워크스페이스 1 하나를 통해서만 로그온을 하면은 어떤 기기에서든 나한테 할당된 애플리케이션을 쓸수 있도록 이런 포탈을 제공을 해서요. 쉽게 쓸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아까 제가 VMware 아이덴티티 매니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용자 관리라고 인증 관리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인증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추로 SSO 기능을 제공을 해서 싱글 사인온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저 인바이런먼트 매니저라고 하는 걸 만약에 쓰신다라고 하면 또 개인화, 퍼스널라이제이션도 그래서 UI, UX를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이제 저희의 별도 그
옵션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True SSO에서는요, 저희가 룰 기반의 그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룰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요, 역할에 기반한 액세스 제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좋을 수 있냐면, 이 가상 단말을 쓰는 사람들의 그룹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슈퍼 관리자도 있을 수 있고, 헬프데스크 관리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콜센터 직원일 수도 있고, 뭐 이럴 때각 사용자별로 뭔가 다른 권한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끔 하는 게 이제 이 True SSO에서 이 Role Based Access Control 기능을 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용자 관리가 편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호라이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온프라미스로도 구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애저 상에서, 클라우드 상에서도 이제 만들어서 쓸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떨 때 클라우드를 쓰는 게 좋고 어떨 때 온프라미스를 쓰는 게 좋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겠죠. 그러면 사실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가 한 3년 전부터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 잘못 생각하면은, 아, 우리가 클라우드로 가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게 비용이 저렴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온프라미스가 비용이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가상 단말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야 될 때는 언제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갑자기 재택근무가 이제 많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상 단말 시스템을 쓰고는 있는데 200 유저, 뭐2000 유저를 갑자기 다시 만들어야 돼요.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럴 경우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뭔가 가상 단말 자원을 요구할 때, 이럴 때 클라우드에다가 요구하면은 클라우드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쉽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또는 우리가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사가 많이 여러 지역에 뻗어 있고, 그 사용자들이 다 가상 단말을 쓰게 해야 돼요. 보안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럴 때 이제 그 지금 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일부들은 다 그렇게 그냥 각 지사별로 VDI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서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또 비행기 태워 가지고 가서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를 안 하고 그냥 애저에서 쉽게 만들어서 배포한다. 그래서 거기는 관리자를 두지 않겠다. 이럴 때 클라우드에 VDI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가 있겠죠. 또 어떤 특정 비즈니스는 계절 비즈니스가 있을 수 있어요. 여름에만 반짝하는 뭐 해수욕장의 뭐 어떤 관리 시스템이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그런 계절, 근데 우리가 1년 내내 쓰는 것처럼 온프라미스에다가 다 구축을 해놓으면 또 자원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즌별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 이제 클라우드에 가상 단말 시스템을 쓰시면 좋겠고요. 또 갑자기 우리가 어느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인수된 회사에서 2,000명이 들어온대요. 그럴 때그 2,000명 들어오는 거를 서버를 사서 구축을 다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서버 발주 내고 그게 우리 회사에 딜리버리 되고 하는 게 요즘 같으면 한달 걸린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일단 주는 거를 클라우드에서 먼저 가상 단말 시스템 만들어서 배포해서 쓸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온프라미스는 차근차근 구축을 해서 이제 그거를 대체해 나가면 그러면 또 편리하겠죠. 그래서 인수 및 합병을 할 그런 시기. 내지는 우리가 이제 계약직 직원들한테는 보안상 내부 사내 시스템에는 접속을 못하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계약직은 경우에 따라서 막 들쑥날쑥해요. 그럴 때 이런 분들한테 준다든지, 또는 콜센터 직원들, 콜센터의 어떤 업무 그 영역은 굉장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쓰고, 또 그분들은 뭐 2교대, 3교대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비용이 온프라미스로 구축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판단이 클라우드로 가는 게 훨씬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타임 투 마켓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빨리 해야 되는 게 타임 투 마켓이고, 그게 돼야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대처하는데 클라우드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애저의 인프라를 활용한 호라이즌 클라우드가 얼마나 좋으냐라고 할 때, 이제 애저와 그
애저의 정말 튼튼한 인프라 시스템을 SLA가 99.999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상 단말에만 신경을 쓰고 운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빠르게 실현을 할수 있다. 두 주에 100유저 빨리 만들어서 배포해야 돼. 이럴 때 클라우드를 활용하실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쓴 만큼만 돈을 지불하니까 이 우리가 비용이 얼마나 들지 예산에 대한 게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예측 가능한 어떤 운영, 경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적게 쓰는 단말일 경우에는 저렴한 시간, 그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클라우드로 가시는 게 좋겠다, 애저로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클라우드로 가든 온프라미스로 구축을 하든 이 모든 단말들을 다한 곳을 통해서 관리도 하고 싶고 이러실 때 이제 호라이즌 클라우드와 애저가 결합한 호라이즌 클라우드 온 애저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해지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라이즌 클라우드를 이렇게 온프라미스에 이미 구축해 놓으신 거랑 같이 쓰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관리가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그 사내 VDI도 간소화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이브리드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단축된 시간을 통해서 시간이고 돈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비용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또 중요 데이터는 회사 내에 두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클라우드에다가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출장이 잦은 직원 같은 경우에 자기가 갖고 다니는 태블릿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즉시 접속해서 즉시 실시간으로 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영업사원들한테 우리가 영업 정보를 즉각 줄수 있는 뭐 저희 IT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고객사에 가서 뭔가 프리젠테이션을 하려고 할때 옛날 같으면 노트북 들고 다니고 또뭐 USB 들고 다니고 이랬는데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클라우드에다가 다 만들어 놓으면 클라우드를 접속해서 데모를 보여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이런 때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를 통해서 이제 호라이즌 클라우드 온 애저를 통한 그런 이점이 비용이 줄어들고 복잡성이 개선될 수 있다. 그리고 온프라미스만이 아니라 애저나 또는 다른 클라우드, 이걸 다 망라한 크로스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한 관리 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1을 통해서 가상 단말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이제 디지털 워크스페이스 환경이 굉장히 손쉽게 구축이 돼서 사용자한테 만족감도 높여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장점을 가지고 구축한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국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 업종에 있는 고객사가 이제 설치를 하셔서 잘 쓰고 계시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례는 이제 해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7 에너지 같은 경우에 갑자기 분사를 통해서 2,500명에 해당하는 사용자한테 빨리 IT 시스템을 구축을 해줘야 돼요. 근데 IT 관리 인력은 작고 이게 분사 둘로 찢어질 수가 없는 거죠. IT 관리 인력이. 그래서 굉장히 빨리 구축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클라우드에 가상 단말 시스템 구축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서 이제 설치를 하고 바로 분사를 통한 경영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운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브라라고 하는 기업은 모토롤라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갑자기 늘어난 수천 명의 신규 직원들한테 이제 우리 회사 시스템과 이 모토롤라 시스템을 같이 병합해서 쓰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이제 역시 이때도 클라우드에 있는 가상 단말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제 배포를 한 그런 사례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사례까지 말씀드려서 그 호라이즌 클라우드 온 애저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창에 질문을 올려주시고 계시고 또 답변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분 중에서 저희가 좀 하나를 선정해서 답변을 해드려 볼까요? 네, 성우님, 지금 한 다섯, 여섯 분이요. 질문이 지금 한 10개 정도 올라왔거든요. 지금 네.
채팅창을 일일이 보고 다시 설명하시기가 좀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접속을 해볼까요? 예. 이미 그 답변을 거의 다 저기 그 GIT에서 답변을 좀 올려주셨고요. 같이 공유할 만한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몇개 선정해서 그 중에 보면 뭐 GPU 환경에서 접속하는 그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시트릭스 비교 부분. 망 연계 관련된 부분, 뭐 이런 질문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좀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트릭스 비교를 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면, 사실 뭐 시트릭스가 이제 국내 VDI에는 이제 제일 먼저 구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요즘에 와서는 이제 VMware의 VDI 시스템을 쓰시는 고객들이 많아졌고요.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시트릭스도 제공을 하고 VMware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 개의 아키텍처가 가장 큰 차이점은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저희가 UAG라고 하는 게이트웨이가 애저에 있으면서 외부 시스템하고의 그 접속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시트릭스 같은 경우는 그게 넷스케일러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만 자체 클라우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시트릭스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에 넷스케일러 게이트웨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애저의 시트릭스를 쓰신다라고 할지라도 시트릭스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뭔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돼서 한 단계 더 거친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저희는 그게 아니라 모든 게다 애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빠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는 그냥 일시불로 뭐 28불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만 이제 시트릭스는 그것이 계속 뭔가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트릭스하고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 다른 질문 중에 박원길 님이 질문을 참 많이 올려주셨고요. 그 중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임시 저장소 보존 기간 있나요? 답변하신 거고, 두 번째 질문이 GPU VM 사용 시 GPU 라이센스 비용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 GPU 그 탑재된 N 시리즈에서 그냥 지불하시면 됩니다. 따로 필요 없고요. 오토캐드도 뭐 최저가든 VM이 따로 있을까요? 이것도 N 시리즈에서 운영하시면 될것 같고요. VM에서 VM별로 스냅샷 기능 사용 가능한데 클라우드에서도 됩니까? 라고 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여기 답변을 이미 올리시긴 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못 찾아서 너무 많아갖고, 지금 저희 고객분들 굉장히 질문을 많이 주셔갖고, 일일이 지금 채팅창에 답변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혹시나 답변이 부족하시거나, 혹시 답변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저희가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답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하신 분한분 선정하셔야 되는데, 어떡하죠? 가능하세요, 지금? 아까 예. 질문을 많이 올려주신 분이 계시다고 하셨죠? 질문을 제일 많이 올리신 분은 박원길 님이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질문 지금 전체적으로 질문하신 분이 한 다섯 여섯 분 정도 계세요. 예. 제일 많이 올려주신 분이 관심이 제일 많으시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강원님께 드리고요. 예, 박원길 님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제일 먼저 질문을 올려주신 분께도 선물을 보내드린다라고 했으니까요.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그 이름으로 만드셔서, 제일 먼저 질문을 저희한테 올려주신 분, 알려주시면. 상무님 제일 먼저 질문을 올려주신 분도 박원길 님이고요. 그러세요? 좋은 그러면, 질문, 그러니까 한 분, 다른 분으로 좀 두 선택, 번째로 정해 질문을 주시죠. 올려주신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태웅 님인 것 같은데요. 혹시 아니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은 박원길 님으로 선정되셨고요. 그다음에 좋은 질문은 김태웅 님으로 되셨습니다. 김태웅님, 저도 확인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퀴즈 하나 내주시죠. 그리고 질문에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은 저희 쪽그 EDM 받으신 메일에 회신 주소 줬고요. 아니면 여기 그 설문에 또 남겨주시거나 하여간 저희가 다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설문지 안에 저희가 POC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라고 했는데요. 예, POC를 신청해 주시는 분께도 저희가 선물을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데모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요. 만약에 데모를 보시고 싶은 분이 있으실 경우에도 그 설문지에 내용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연락드리고 데모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퀴즈 내주시죠. 네, 이게 퀴즈가 항상 문제더라고요. 너무 어렵게 내도 답변이 없고, 예, 또 쉽게 내도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쉽다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쉽게 가겠습니다. 그 자, 잠깐, 애저에서, 상무님, 잠시만요. 지금 퀴즈 정답은요, 채팅창에 제일 먼저 올려주신 분께 선정이 되거든요. 예, 고객분들 요 채팅창 열고요. 예, 답 아시면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쉬운 질문 냈다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빨리 키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VMware의 가상 단말 시스템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답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답변해 주신 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올리신 분이 심주흥 님인 것 같은데요. 문제가 어려운데요. 답변 맞죠? 네, 호라이즌 클라우드, 예, 호라이즌, 마이크로소프트, 예, 다 호라이즌 맞습니다. 클라우드 네. 애저. 심주흥 님이 퀴즈 정답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네, 그러면 신주흠님이시고요. 네, 그러면 상무님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네, 긴 시간 제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 가상 단말 시스템을 이제 클라우드에서 쉽게 구축해서 우리가 전산실에 인력이 좀 부족하, 관리 인력이 부족하시다라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뭔가 누구 해외에 계신 아니면 출장 다니시는 분들께 이제 단말 시스템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할때 가장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것이 호라이즌 클라우드 온 애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굿모닝 아이템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예, 설명도 드리고 또 데모도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석해주신 모든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 굿모닝에서 감사 메일을 지금 오늘 진행한 웨비나 동영상 자료하고 동영상 링크